안에 계신가? 누구? 누구? 언니! 누구예요? 문 열어주세요. 왔어요. 정보 저요. 아이고. 아이고. 왔어요. 아이고. 들어오셨네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남능미 씨 친한 동생 임정희입니다. 네, 정정현입니다. 제 들어왔어요. 언니! 어, 예? 저요. 아니, 아니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세상에. 속 겉절이나 갖다 주려고 그러다가. 김장 잘했네. 걱정돼서 왔대. 그랬어? 예. 네. 언니 보고 싶어서.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. 네, 형부. 네. 지금 여행 가려고 이렇게 좀 바람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. 예. 네. 정의자이랑. 예. 네. 아, 바람잡이. 바람잡이야. 아마 그러면은 넘어갈걸? 작업 들어가. 알겠습니다. 저희가 갈게요. 작업 들어가. 작업 들어가. 너무 웃기다. 사기꾼들이 얘기하는 작업, 나 작업 한다. 은밀하게. 내가 문을 띄워놨으니까 저 분위기 봐서 네. 너무 일방적으로 뭐라 해보지 말고. 또 걱정은 되시는 거.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얘기하라고. 네, 제가 한번. 야, 점심 먹었어? 원래 한 사람이 속이려고 세 명이 움직이거든. 그러니까. 딱 맞아. 원래 세 명이 한 조거든, 항상. 무슨 타짜도 아니고. 야, 점심 먹었어? 아이고. 네. 나가서 위식이나 하러 가시자고요. 왜요? 아유, 돌아가세요. 저 우리 스페셜로 해놓으라고 내가. 박정희 너무 빨리 들어갔는데? 그러니까 너무, 너무 단독식적으로 짠을 너무 빨리 빼는데요? 안 가 이제 씻었나? 집에 맛있는 거 많아 가는데 여행이 뭐 그렇게 좋아? 아, 사람 좀 낭만적이고 좀 웃음이 젖을 때도 있고 가을이잖아, 이 남자의 계절. 언니가 문제야. 그럼. 언니가 따라가야지, 형부. 그 여행 가지 말고 차만 타고 가시죠. 여행 가지 말고 차만 타죠. 가요. 과연? 어? 간다. 어? 간다. 옷 하나 입고 오자, 그러면 기다려. 네, 알았어. 아니, 이쁘게 차려. 우선. 네, 알았어. 아니, 이쁘게 차려. 왜 세월을 하자, 그런 거야? 아니, 그러면 그냥 남편이 싫은 거였네요. 그냥. 남편이 얘기하면 안 가고. 남편하고 가는 거 싫으셨나?